자, 오늘은요 여기에 계란이 있어요. 이게 뭐냐, 병아리가 닭이 돼갖고 처음 낳은 알이 초란이에요. 우리가 그러잖아요, 아우 첫 애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, 그 초란인데 제가 이걸 먹은 지가 거의 10년 됐거든요. 이 계란을 삶으실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둬야 겉은 익고 속은 맛있는 반숙이 되는 시간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. 됐죠? 뚜껑 닫고. 요거는 딱 7분 30초예요. 시작! 자,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중불로 줄입니다. 이렇게 완전 식품이잖아요, 계란이. 전 세계적으로 먹는 이유가 뇌에 영향을 준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흰자만 먹고 노른자 안 드세요,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런다고. 그런데 의사 선생님 얘기가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. 그래서 저도 마음 놓고, 전 그전에 노란장 강아지 줬어요. 흰자만 먹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. 개 주지 말고 본인이 드세요.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먹어요. 자, 이제 끝내겠습니다. 짠! 뚜껑을 열고. 조심하세요, 뜨거우니까. 이렇게 해서 찬물로 가야죠.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전 닦아버려요. 이렇게 돌려가지고, 계란에 여기 세균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가 좀 식어야 속 안에 그 살과 또 얘와 차고 와야 분리가 되잖아요, 그쵸? 그래서 다 깨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요거 팁인데, 이렇게 그냥 깨시면 잘 안 돼. 근데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껍데기를 까면 이 수분이 있기 때문에 껍데기가 살랑살랑해서 잘 까져요. 이렇게 칼로 이렇게 이러면 노른자가 촉촉해갖고 먹을 때 하나도 목미지 않아요. 드셔보실래요?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른자가 너무 맛있어. 고소해요. 자, 이렇게 해서요 아침마다 식구들이요, 아니 요거 7, 8분인데 요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걸 드시면 건강에 굿!